simple sophistication. 최근에 하고 있는 시리즈 이름이 이제 네이버후드라는 주제를 갖고 있거든.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씬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. 같은 곳을 위해 달려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. 그래피티 처음 했을 때는 강하고 세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래피티를 대하는 태도로 좀 바뀌었어. 내 그림을 보면서 내 디자인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아.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디자인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좀 더 간결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 좀 더 내려놓는 그런 표현법을 좀 표현한 것 같아. 그래피티 안에 갇혀있지 않고 뭐 브랜드 아트 디렉터로서의 활동이라든지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아 조금씩 내 그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된 것 같아. 사람들이 가장 환호해주는 것 스타일이 캐릭터 스타일이더라고. 캐릭터들을 좀 더 사람들한테 어떤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아. 예전에는 좀 어려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다. 뭔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어떻게든 희한해 보이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었어. 이제는 내 그림이나 디자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나도 좀 더 즐기면서 그렸으면 좋겠다. 내가 생각하는 폰케이스는 더 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아무래도 내가 브랜드 아트 디렉팅을 하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좋아하는 어떤 개성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핸드폰 케이스라고 생각해. 그런 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게 영광이고 나도 이번 기회에 이런 폰 케이스 단순한 굿즈 디자인이 아니라 나도 이번 작업을 하게 되면서 내 그림에 대해서 내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.